시간이야? 마, 바로 마무리 더 하겠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자, 해도 되죠? 네, 비교급이랑 최상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비교급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급 비교랑 비교급 비교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원급은 as is, 비교급은 이제 than 써가지고 stronger than, taller than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뭐뭐보다 더 많이 하나 해가지고 er에 붙이죠. 원급 비교부터 보죠. 이 동등 비교라고 해가지고 뭐 만큼이라고 해석을 하죠. 수잔이 만큼, 이 GL의 만큼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수잔이 만큼이나 브레이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동등 비교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not을 붙이고 싶으면 not을 이렇게 이제 앞에다 붙이시면 되는데 not 붙일 땐 so가 가능합니다. 네. 존은 수잔이만큼 브레이브하진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이 말인즉슨 수잔이가 브레이브하지 존은 수잔이만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배수사를 쓰실 때는 as is 그 앞에다가 twice를 쓰시면 돼요. 두 배. 뭐세 배면 three times, 다섯 배면 five times 해가지고 이제 두 배가 더 깊다라고 해석을 한 거네요. twice. 아, 그다음에 관용 표현으로 한번 가보면, 그, as, is, ever, 과거동사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뭐 이런 거로 쓴다거나, 또는 as, is, possible로 쓸 때는 가능한 한 뭐뭐 하게.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이 as, is, possible일 때, possible을 주어 can이라고 바꿔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he ran as fast as he could.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건, 앞에가 ran이라는 과거 시제면 뒤에도 could라고 써준다는 거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he can이 아니라, 이 could로 쓴다는 거죠. 가능한 한 빨리 뛰었다. 다음에 not so much A as B는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하거든. My boss는 is not pessimist가 아니라 as optimist다. pessimist는 비관주의자고 optimist는 낙관주의자거든. 비관주의자라기보다는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창이 잘 보이지? 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거 비교급으로 가볼게요. 비교 안 어려워요. er than, stronger than, 훨씬 더 강하다. 면보다는 나일론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다를 쓴 거죠. 주의할 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거는 er에 붙이고 어떤 건 more를 붙여가지고 비교급을 안 주잖아. intelligenter 이런 거안 하잖아. more intelligent라고 비교급을 쓰잖아요. 이유는 음절의 차이인데 음절 모르실까봐 strong은 몇 음절이게? 스트롱, 삼음절이냐? 아니에요. 모음의 개수를 보는 거야. 스트롱, 모음은 하나. 가운데 껴있는 거 하나. 스트롱, 모음 하나잖아. 이거 일음절. 근데 인텔리전트로 가볼게요. 인텔리전트. 모, 자음 사이에 있는 걸 보는 거야. 인, 텔, 펠, 리, 전트, 전. 삼음절이요. 삼음절 이상일 때는 모어를 붙이는 거야. 인텔리전털이라고 안 하고. 그냥 길면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똑해 보이게 3음절 이상일 땐 뭐를 붙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뭐뭐 하면 더 할수록 뭐뭐 하다 이렇게 쓰고요.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위험도 커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the more, the better. 사자성으로 보게.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다요. 그게 뭔데? 사자성어로 멈춰.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고요. 라틴계 비교급이 좀 있습니다. 이때는 than 말고 to를 쓰거든요. superior to, inferior to, 열등하다, 우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my shirt가 your shirt보다 is superior to라고 써야 돼. than이 아니라. 물론 보다라고 해석이 돼요. 너의 셔츠보다 내 셔츠가 훨씬 더 superior, 우등하다 이런 건데 to로 쓴다 이런 걸 라틴계 비교급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비교급 강조할 때 very 안 쓴다고 안 쓴다니까 much, even, still, far 해가지고 꽤 이렇게 쓰잖아 much bigger 이거는 이게 없으면은 헨리의 방이 내 방보다 크다야 근데 much가 들어가면 헨리의 방이 내 방보다 훨씬 크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비교급 강조가 들어가는 거죠 주의하세요 more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이미 비교급이 있는데 뭘 비교? 뭐, 뭘 비교? 안 돼요. 이미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멋지는 됩니다. 모어는 안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어요. 아, 최상급으로. 그 대명사 시험은요? 대명사 시험은 금요일에 보는 우리 목요일에 보는 걸로. 너무 고운 것 같아요. 네. 최상급이요. 최상급은 더 EST라고 붙이는 거 알죠? 더 톨리스트, 더 스마티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EST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 주의할 게 뭐냐면 비교급은 두개 있을 때 비교급을 쓰는 거. 둘 중에 얘가 더 톨러, 둘 중에 얘가 더 스트롱걸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세개 이상일 때는 최상급을 써준다. 셋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브 사람 중에서 인 장소에서 인더 클래스에서 오브 모든 남자 아이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요. 다음에 최상급 쓰실 때 집중하고 해. 뭐 ever, ever, 뭐 pp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가장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많이 나오거든. one of the 복수명사. 복수명사 중에서 가장. 이거 합의지라고. One of the most popular hobbies라고 해야 돼.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취미 중에 하나다. 등산이. 그 한국에서는. hobbies라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쓰고요. 얘, 별표 5개 치시고, 암기해 두시고,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게 뭐라고 써있니? 원급과 비교급을 통해가지고 최상급을 만들어 보자. 원래 최상급은 이렇게 쓰면 돼. 더 EST 붙이면 된다니까, 그냥. 지니가 이제 더 스마티스트 인헐 클래스. 본인의 학업, 학, 그 학급에서 가장 스마티스트함. 그냥 이렇게 최상급 쓰면 돼. 근데 1번, 2번, 3번, 4번의 표현으로 최상급적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만드는 공식은 이렇게 밑에 4개 있는 4개가 공식이고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옆에 보세요. 지니는 is smarter than. 지니는 is smarter than.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야. 뒤에가 중요해. any other 단수명사, all the other 복수명사. 외워두세요. 해석이 뭐냐? 그외 모든 스튜던트들 보다 스마트하대. 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지니가 All the other student들 보다 스마트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가장 스마트라는 거네. 최상급 표현이라고. Any other student들 보다 스마트래. 얘가 가장 최상급이라고. 최상급 표현이야. 밑에 또 노로 시작하는 게 하나가 있어. 노명사로 시작하는 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No student is smart as 지니, no student is smarter than. 하나는 원급으로 썼고, 하나는 비교급으로 썼다. 해석 봐, 잘 따라와. 지니, 이거, 이 뒤를 만큼이라고 해석한다며. 지니만큼 스마트한 사람은 no. 지니만큼 스마트한 애는 없다는 게뭔 말이야? 지니가 가장 스마트하다는 거잖아. 말이. 지니보다 스마트한 애는 no. 그럼 얘가 가장 스마트라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음? 이렇게 표현법이 다르지만 네개다 같은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지니가 가장 스마트하다는 거임. 밑에 바로 연습을 해보겠어. 한강이 is 더 EST, 더 longest river다. in 코리아에서는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의 표현 방법이 있다고 네가 직접 써볼 거야. 노리버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 No river. In Korea, is, as long as, 한강. 그럼 해석하면, 한강보다 longer 한건 no river. 없다는 거죠. 한강이 제일 길다는 거죠. 한강만큼 long 한건 없음. 한강이 제일 long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한강이 맨 앞으로 오는 게 있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한강이 is. As long as. 나 아,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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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강 is longer than. 자, 똑같이 씁시다. 한강 is longer than. 뒤에 뭐라고요? 아, 외울 때 외워라. Any other 단수명사 river. All the
아더, 복수명사, 리버스. 이렇게. 그럼 해석이 뭐니? 한강은 이제 longer, 김, 된, 뭐보다? 그 어떤 리버보다. 한강은 이제 longer, 김, 된, 모든 리버스보다. 인 코리아까지 넣어주시면 괜찮겠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 어떤 리버보다 가장 긴? 그럼 한강이 이제 더 롱기스트라는 거예요. 괜찮죠? 와, 끝났다. 교재 표시 보면 됩니다. 예. 페이지로는 60쪽, 아, 58쪽.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58쪽. 자, 시작해도 되죠? 형용사부터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가봅시다. 중요한 것만 할게. 형용사 너무 많아. 부사 너무 많고.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할게. 형용사는 내가 무슨 쪽 용법이 있다 그랬냐? 한정이냐, 서술이냐 있다 그랬음. 명사 그냥 수식하듯이 쓰는 거. 단독으로 명사를 그냥 수식하는 거. 이런 게 한정적이라고 했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쓰는 게 서술적 용법이라고 했거든요. 한정적인 거는 대부분은 앞에서 수식을 해요. Positive thinking, big impact, physical health 해가지고 앞에서 대부분을 수식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경우로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났을 때는 뒤에서 수식하죠. Something special, something new, someone suspicious. 누군가 의심스러운 someone을 찾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One thing, body로 끝났을 땐 뒤에서 수식. 넘겨도 되죠. 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는 것만 체크한 거야. 다음에 서술적으로 쓸 때는 내가 말했던 것처럼 스카이가 워즈 클리어다. 이렇게 보어 자리.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그냥 서술식으로 쓰는 거. We should keep, 우리는 바나나를 쿨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스트로베리는 콜드하게 유지시켜줘야 된다.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쿨은 목적격 보호의 쿨이기 때문에 이런 서술적 용법, 서술하듯이 쓰는 것들을 서술적 용법이라고 했음. 넘어가겠어. 근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게좀더 중요함.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 별표 다섯 개, 아, 세개 쳐.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있어. Ashamed, awake, asleep, afraid, aware, alive, alone, alike. A로 시작하는 형용사만 외워두고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냥 예문 써놔. 아기가 잠들어 있어. 니들이 말해. Asleep, baby. 돼, 안 돼? 안 돼요. A는 뒤로. Baby is asleep. 이렇게 말한다고. 이거 X라고 써놔. 이거 좀 크게 써주세요. Asleep, baby는 안 되고. Baby is asleep. 잠들어 있다. 이렇게로 써야 되는구나. 말했던 것처럼, asleep baby처럼, 한정적인 용법으로는 쓰지 않고, 이렇게 베이비가 잠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밑으로 넘겨서, 이거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늦었어. I'm late. 라고 말해야지. late한 진이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지니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해석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present, late, 13, ill 이런 것처럼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애가 있어요. 예문은 얘두 개, 14번과 15번 예문으로 잠깐 보시면 이거는 뭐게? 현재 영국 여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는 영국 여왕이 현재다? 아니에요. 영국 여왕이 참석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서술적으로 썼을 때와 한정적으로 썼을 때 해석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이 정도면 될거 아닐까? 내가 이미 해줬음. 다음에 나또 55분까지 수업할 거야. 송파 중, 이 새끼들아. 보라머리 똑바로 하세요. 자, depressing이냐, depressed냐. 내가 감정을 느낄 때 PT 쓰는 거 알죠? 왜 서프라이징한 뉴스를 봐서 내가 서프라이즈드를 느끼잖아. 알죠? ING 쓸 때, PP 쓸 때. 넘기겠습니다.
페이지로 넘겨서요. 61쪽에 5번 탈락. 빨리빨리 가자. 됐죠? 남겨서 부사로 갑시다. 62쪽으로 갔어요. 부사는 뭐였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수식한다고 그랬죠? 명사 빼고 다 수식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식을 많이 하고요. 내가 주의할 거는 여기 형용사 자리게, 부사 자리게, 이게 진짜 많이 나와. 퀵이게, 퀵글리게. 딥글리게, 딥이게. 이걸 많이 나와. 슬로우게, 슬로울리게. 진짜 많이 나와. 여러분 많이 못 골라요. 이게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괜찮겠지 생각을 하는데, 정작 문제로 접할 때는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부사 종류. 부사는 정말 많아. 정말 많은 부사 중에서 그냥 고르자면, 여기 빈도 부사랑 부정 부사를 미리 써둘 거야. 빈도를 가리키는 애, always, usually, 뭐 sometimes 이런 빈도 부사의 중요한 건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be, 조, 뒤, 일, 아, 하나 써놔. 비동사, 조동사 뒤에다 넣고 일반 동사는 앞에다가 넣는 거야. 써두시고 그다음에 부정부사 써놨지만 부정부사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미 not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barely, rarely, scarcely, hardly, seldom 다섯 개 정도만 외워두시고요. 거의 안타. 라고 해석하면 그냥 부정어야 not이야 not. hardly, seldom, barely, rarely, scarcely. 괜찮? 외워놔라. 외워놔서 안 좋은 거 없으니까 외워놔. 다음 넘겨서.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 우리 여기 내가 여기다가 그냥 쓸 건데 맨 밑에 more grammar라고 써 있는 거 있거든? 레이츠냐, 레이틀리냐, 하드냐, 하들리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프린트에 더 정확하게 많이 써 있어요. 니어냐, 니얼리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페어냐, 페어리냐, 이렇게 더 많이 써 있어요. 프린트 참고. 아까 수업했으니까 넘기겠어. 괜찮죠? 그다음에 위에 있죠, 이거. Turn it on 인이고요. Turn on it은 아니에요. it이 대명사일 때는 가운데다 넣어줘야 되거든. 내가 이거 외우게 한 적이 있는데, 나좀 뽑아줘라고 했을 때, pick me up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pick me, pick me, pick me up이라고 하지. pick up me, pick up me라고 노래 안 불렀어요. 그렇죠? 네, pick me up이에요. 가운데, 대명사 가운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그 여러분 64쪽에 3번 있잖아. 그거, 뭐, 문장을 다시 쓰라고 하는데 문장 다시 쓰지 마시고요. usually는 어디다 넣는다고요? be, 조, 뒤, 이라.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 여기 그냥 이렇게 넣어. 네. 다시 쓸 필요 없어. 그런 거 빼. 이렇게 해. 그냥 여기 가운데 넣는다. 넘겨서요. 65쪽은 5번 탈락하겠습니다. 빨리 넘겨. 빨리빨리 갈 거야. 그다음에 비교급 가보죠. 66쪽에 비교급. 비교급도 말하고 싶은 게 조금 있는 게 as 원급으로 많이 쓴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나 주의한 거는 2번 예문을 조금 더 주의하게 본다면 잘 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I think 내가 생각했을 때 개인은 cannot work. 일을 못하는 것 같아. 팀만큼이나 효과적으로는 일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자 이게 뭐로 말이 나오냐면 efficiently냐 efficient냐 그걸로 많이 나와. 즉 여기 부사야, 형용사야? as 사이에 부사도 가능이고 형용사도 가능이에요. 잘 생각하라고. 근데 여기가 왜 efficiently냐? 55분에 끝낼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하기에 개인은 일을 못해. 팀만큼 효과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못해. 왜? 누구 수식하는 거야? 거의 다 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개인은 팀보다는 효과적으로 일을 못한다는 거잖아. 이게 왜 LY냐니까? 에피션트 안 돼? 왜안 되냐고. 왜냐하면 앞에 부사 아닌 뒤에 이거는 효과적으로라는 뜻이고, 얘는? 효과적인이란 뜻이잖아.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야. 다 나왔다. 각각 누구 꾸며? 그럼 이거 지금 에피션틀리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누구를 꾸미는 건데 지금? 일 대사 효과적으로 일을 못한다. 일하다.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개인은 팀보다는 효과적으로 일을 못해. 동사수식하는 거니까 부사자리. 그렇게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잘 고르셔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스터디라고 했을 때 스터디 굿을 쓸 거냐, 스터디 웰을 쓸 거냐. 답은 뭐냐? 웰이죠.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니까. 괜찮겠나 지금. 모르겠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문제를 풀어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As is possible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한 한 뭐뭐 하다라는 식으로 쓰고요. 이거를 주어 캔으로 쓴다고 했죠? 주의할 거는 여기가 앞에가 이 과거 시제면 could라고 쓴다라는 것만 좀 주의하라고 했었고요. 비교급 했을 때는 비교급 than이라고 쓴다라는 거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비교급 강조할 때는 베리는 쓸수 없다라는 것만 좀만 더 기억해요. much나 even이나 still이나 while 같은 거 씁니다. 비교급엔 비교급은 점점 더 비교급에 비교급에 진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tronger and stronger 해진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뒷페이지 넘겨서 더비더비는 더비교급 더비교급 점점 더 뭐뭐 하면 점점 더 뭐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the more the better이라고 했죠. 다음에 최상급 같은 경우는 더 EST 붙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가장 뭐뭐하다. 3명 이상이에요, 무조건. 2명일 땐 비교급 쓰는 거야. 얘랑 얘 중에서 얘가 키가 크다. 얘랑 얘 중에서 얘가 돈이 더 많다. richer. 뭐 이런 식으로 ER에 붙이는 거는 2명일 때만 비교급이고요. 3명 이상일 땐 최상급에 써주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더 EST 붙이는 거 봐. one of 더 최상급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라는 느낌으로 쓰는 거라서 one of는 무조건 복수명사, 여기 뒤에 experiences, one of characters 이렇게 복수명사 중에 하나. 뒷페이지 넘겨보셔서 68쪽에 2번 탈락, 다음에 69쪽은 5번이랑 6번 탈락. 자, 뒤로 넘겨서 70페이지 보시면 배수사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배수사는 무조건 맨 앞이에요. as, as든 비교급이든 배수사를 맨 앞으로. three times든 five times든 twice든 as, as, up. 비교급 up. longer than up. 괜찮? 네, 어렵진 않죠. 그다음에 요거 최상급 서술형이라고도 하나 써주시고, 우리 마지막에 한거 그거잖아. 한강이 is the longest river in Korea에서. 이렇게 쓰실 때 최상급 표현 말고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쓸수 있다. 알아두라고. 노라고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이거 지금 이거 공식 발음. 네. Then any other 단수명사, all the other 복수명사 외워두세요. 서술형으로 원할 거예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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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5, 1.5, 1.5, 1.5. 6점 서술형. 이런 느낌으로 내니까 알아두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좀 유치하면 다섯 글자로 드시오, 여섯 글자로 드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글자 수로 맞추는 거. 알아두세요. 네, 서술형에서 암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아까 했으니까 안 하겠어. 다음 뒤로 넘겨서 이게 마지막이죠? 아까 말했던 건데, superior to냐, inferior to냐, 뭐 이렇게, 이게 라틴형 비교급이라고 했잖아. 훨씬 더 우등하다, inferior, 뭐 열등하다, junior, senior,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내가 어렸을 때 조금 어려워했던 건 as soon as냐, as long as냐 좀 많이 헷갈려 했었던 것 같아.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고, as long as는 뭐뭐 하느나. 해석이 다르고.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알람이 울리자마자 네일이는 침대 바깥에 뛰쳐나왔음. as long as는 내가 아는 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괜찮죠? 네. 넘겨서 그 72쪽 있죠? 72쪽에 2번에 그거야. 크리스마스가 더 모스트. 이거 지금 최상급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쓰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그걸로 외워봐. 다음 넘겨서 73쪽에 4번 탈락, 6번 탈락. 그다음에 74쪽에 3번 탈락. 75쪽은 4번 탈락. 다음에 뒤에 리뷰 텍스트는 똑같고요.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작은 책. 작은 책은 18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작은 페이지 18 말고요. 19페이지에 그 비번에요. 이거 그냥 다 쓰지 마시고 네버 어디라고요? 비조 뒤이라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네. 다 다시 쓰실 필요 없습니다. 20페이지에 B번 탈락, 21페이지에 B번 탈락. 다음에 넘겨서 23페이지에 G번이랑 F번이랑 두개다 탈락. 23페이지에 D번, F번. 자, 나머지는 다 해보시면 됩니다. 불좀 켜주세요. 이제 데일 테스트 말해 주나요? 기다리세요.